정청래 최고위원. 정청래. 이 정도 아니에요? 막 이래. 참 묘한 사람들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정말 저 가까워요 개인적으로는. 아니 너무 인간 폭이 네. 너무 넓으신 거 네. 아니에요 지금? 정청래 의원이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못 해봐가지고 지금. 저하고 정청래가 안 친할 것 같다 그러는데 정청래가 굉장히 가까워요. 그리고 그 아이러니한 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청래 한 최고한테 제가 후드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예요. 정청래 의원이 제 말을 잘 듣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발언하시게 냅두시는 거예요? 그 최근에 안 하시잖아요. 아 좀 줄었나? 네. 최근에 제가 아 그게 홍익표 효과다. 제가 이제 얘기 잘 했죠. 아, 그래서 적당히 하시라.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당의 분열하는 언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. 가결파 징계 뭐 이런 거. 예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나 또 뭐 그런 너무 서로 의원들 간에 네. 마음의 상처나 그런 인격을 좀 훼손하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했고 또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안 하시잖아요.